유튜버 김기수가 가품 논란 한 달 만에 영상으로 복귀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개그맨이자 유튜버 김기수는 지난달 라이브 방송 도중 명품백을 자랑하며 시선을 모았다가 해당 제품의 가품 의혹이 제기되자 목걸이를 패대기 치는 등 과격한 모습을 보여 물의를 일으켰었죠. 또 한 바디워시 제품을 소개하며 마치 욕실템을 사용 후 등이 깨끗해진 것처럼 비포 앤 애프터 사진을 첨부했는데 해당 사진이 도용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이후 논란이 이어지자 저의 경솔한 행동과 말투, 그동안 너무 악플을 많이 받아서 소중한 피드백과 악플을 구별해내지 못한 점, 연예인으로서 영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품을 사용한 점 머리 숙여 사과 말씀 드리겠다 라며 사과했었죠. 그런데 약 한 달이 지난 현재 김기수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집집마다 있는 바세린 200% 활용법과 꿀피부 되는 법이라는 영상을 업로드했는데요. 이날 카메라 앞에 등장한 김기수는 실로 오랜만에 뵙는다, 잘 지내셨죠? 라고 말하며 미소를 짓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 그는 진짜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분의 피드백을 잘 받아들였고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계획도 세웠다라고 말했죠. 겸허히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뷰티 크리에이터가 되면서 여러분들에 의한 여러분들을 위한 뷰티 크리에이터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라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소통할 생각은 없는지 해당 영상의 댓글창을 닫아둔 상태이며 지난달 올렸던 사과 영상도 비공개가 된 상태인데요.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자숙기간이 너무 짧은 거 아니냐, 그래도 한때 개콘에서 잘 나갔었는데 안타깝네, 유튜브 계속 하고 싶으면 댓글창부터 열어라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